그런데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리치료를 자주 받으러 오셔도 매일 그때뿐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뭐 오늘 많이 들었다, 아니면 차를 오늘 엄청 많이 샀다, 그러면 이제 허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허리가 아프다는 게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는데 보통은 이게 하루 이틀 쉬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루 정도 좀 뻐근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해서 아침이 되면은 편안해집니다. 자는 동안 몸이 회복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 무리한 적이 없는, 뭐 무거운 물건 든 적도 없고 뭐 힘들게 뭘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아침마다 아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허리가 굳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목이 너무 굳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왜 아침에 잠을 잘 자고 나서 왜 아플까? 제가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더 아픈 사람들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잠을 잔다는 걸 근육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평상시에 활동할 때는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아니면 물건을 들거나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질 거예요. 필요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지는 걸 심장이 뛰면서 혈액 공급을 해주겠죠. 잠을 잘 때는 근육이 쉬게 되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대사 활동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에너지량이 줄고요.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혈액순환이 되면서 노폐물도 배출이 되고 근육의 에너지도 충전이 되고 회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수면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이 된 분들은 가장 문제가 혈액순환 감소가 항상 동반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근육이 혈관을 누르게 됩니다. 수축을 하면서 혈관을 누르기 때문에 혈액순환 감소가 온다. 두 번째, 근육이 긴장이 되는 게 교감신경을 자극시켜서 혈액순환이 더욱 떨어지더라.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말초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신경통이 생기면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자극이 되게 되고, 이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 감소를 심화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혈액순환이 감소된 근육이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게 되면 오히려 아침에 더 통증이 생기고 더 긴장이 심해진 상태로 깬다는 거죠. 오히려 일어나서 몸을 이렇게 풀어주고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펌핑을 하면서 강제로 혈액순환을 하면서 증상이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많이 저하된 근육에서는 수면이 오히려 아침에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 만성적으로 긴장이 돼 있는 근육들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긴장이 반복되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는 우리가 약을 먹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리치료를 자주 받으러 오셔도 매일 그때뿐이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프고. 그래서 이런 만성화된 근육들은 사실 강제로 풀어줘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강제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해줘야 되고, 근육이 긴장된 거를 강제로 풀 수 있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면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도수치료로 근육이 좀 이완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일반적이지 않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아플 때, 근육이 더 뭉쳐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